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을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아담하고 소액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매물 현황표 먼저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본 매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면적이 90.4평, 도로지분 28.4평,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 28.4평. 네, 준공 연도가 이제 올해 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고요. 주구조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 보존 관리 지역.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서양입니다. 서양으로 방 2개, 욕실 2개, 가스보일러, 지하수, 그 다음에 오수관로,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 2차선 도로에서 약 3분 거리, 그 다음에 옥천면 소재지 차량 3분, 옥천 초등학교와 유치원 차량 3분,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아신역이 또 차량 7분 거리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주변은 이런 소형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뭐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나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진입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한 6m 도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포장 아주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도심형 타운하우스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목재 펜스,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지금 저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네, 이쪽에 요 앞에, 예, 여기 주차하시면 되고요. 주차하시고 주차는 한 대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디딤돌 자연석으로 또 시공돼 있네요. 일단 주변 외관부터 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현관 쪽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잔디가 심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여기 야외 수도가 있고요. 네, 또 밑에 우수 시설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거실하고 연결된 목재 데크 넓게, 예,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하시고 그냥, 예, 이쪽 거실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경계 목재 펜스랑 철제, 하얀색 철제 펜스 작업은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예, 이쪽이, 이쪽을 아마 텃밭으로 조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하게. 네. 아직은 조금 한 1% 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마당이고요. 메인마당 잔디가 조금, 예, 네,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조경수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딱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요 문은 이제 주방하고 출입이 가능한 그런 문이고요. 네, 이쪽도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경계는 없고 메인마당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건물 외관 같은 경우도 이쪽에 아직 시공이 마무리가 조금 덜 됐네요. 근데 있고, 예, 네, 그런 상태입니다. 대지가 뭐 90평 좀 넘는데 그래도 뭐 마당, 텃밭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은 외관 요 정도만 보시고요.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쪽에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우측이 신발장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공이 안 됐네요. 신발장 시공될 예정이고요. 정면에 이제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예, 굉장히 넓은 탁 트여진 그런 거실이고요. 천장 이렇게 조명 부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디자인틱한, 네, 그런 인테리어로 잘 되어 있고, 양쪽엔 편백나무 마감 되어 있고요. 창도 이런 식으로 4개, 세로형 창문 4개를 빼셔가지고 시안성이 굉장히 좋네요. 답답하지 않고,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인테리어네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좌측부터 볼게요. 좌측이 여기가 이제 계단 및 창고입니다. 네, 별건 없고요. 계단 및 창고 있고요. 이쪽에 또 이렇게 장식장 같은 이렇게 인테리어 공간 또 해놓으셨고, 우측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네, 그리고 메인 데크로 나갈 수 있는 큰 창, 거실,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지금 현장 사무실로 좀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주방에 상부 하부 가구가 아직 시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타일 작업만 돼 있는 상태고요. 조명 같은 부분도 이런 거 같은 거, 여기 이제 다이닝 룸인데 식탁 자리인데 굉장히 조명이 이쁘네요. 예, 이쁘고 조금 주방은 공사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1층에 욕실 있고요. 욕실 이런 자재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지금 사용한 것 같아요. 예, 타일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예, 시공됐고요. 바로 또 욕실 좌측에 보일러실 겸 예,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예,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공간, 예,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현장 사무실로 좀 쓰고 계시는 상태라서 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욕실 하나, 보일러실 겸 세탁실,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층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계단 원목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올라가서 정면에 바로 화장실 있습니다. 바로 욕실. 네, 욕실 있고요. 1층보다 조금 아담하네요.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좌측이 방. 네, 화이트 톤의 방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창이 있는데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라스가 또 별도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 테라스 설치 될 것 같고요. 1층에 차양막으로 해서 이렇게 또 테라스 설치 될 것 같습니다.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맞은편에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코너에 창을 두 면으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예, 굉장히 공간감이 커 보이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사다리를 아직 못 내렸어요. 못 내렸는데 이렇게 사다리를 내리면 또 2층에 다락방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다락방 하나,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